일본 투어에선 전 경기 결장한 네이마르가 한국 전북전에선 풀출전에 일본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쇼 사태를 일으켰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비교해 내한의 모범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부 파리 생제르맹의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네이마르가 3일에 열린 국제 친선 경기 전북 현대전에 풀타임으로 출전해 두 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이번 PSG 방한을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사된 경기에다 일본에서 세 경기를 치르고 오는 일정이라 선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네이마르 등 주요 선수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습니다. 실제 네이마르는 3월 수술한 오른쪽 발목에 영향도 있어 일본 투어 세 경기 모두 결장했었는데요. PSG는 고액의 티켓을 팔면서 효자 선수가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아 무리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투어 마지막 경기인 1-1 인텔전 이후 불과 이틀 만에 한국에서 네이마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슈퍼스타다운 대활약으로 한국 관중을 사로잡은 것인데요. 엘리케 감독의 약속대로 네이마르는 이날 선발 출전했습니다. 특유의 현란한 드리블을 선보이며 두 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네이마르가 이날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것인데요. 부상 이후 165일 만에 경기를 뛴 네이마르였는데 이날 그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마다 팬서비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PSG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과 네이마르의 활약을 관전하며 경기 시간 내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활약상에 한국 언론들은 일본과는 달랐다. 미드필더 이강인과 네이마르가 출격해 판타스틱 골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앞서 열린 일본 투어와는 달랐다. 일본에서는 세 경기에 모두 결장했다며 일본과 한국의 엇갈림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매체 풋볼 채널은 4일 이번 투어는 리오넬 메시와 킬리안 음바페가 부재한 가운데 네이마르가 최고의 스타였다. 일본 팬들은 네이마르의 출전을 바라며 네이마르 콜까지 했지만 그는 결국 한 경기도 뛰지 않고 일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한국에서 그는 선발로 나섰고 스타디움을 들썩이게 만드는 골까지 넣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매체는 부상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네이마르의 이런 모습은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한국보다 일찍이 PSG와의 경기를 준비했고 많은 대전료를 지불하고 경기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에서의 한 경기는 이강인의 입단 축하와 맞물려 급하게 성사되었는데요. 일본이 주였고 한국에 오는 것은 끼어오는 일정에 불과했지만 결과적으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엘리케 감독은 한국의 골든보이 이강인의 몸 상태를 확인한 뒤 고국에서의 경기에 전격 투입을 결정했고 이강인과 급격히 친해진 네이마르도 지난해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되새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화 체험을 만끽했고 또 팬들의 열렬한 환호에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본전에 출전해도 괜찮았을 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한국전을 위해 아껴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출전하지 않고 단 이틀 만에 풀출전이라 일본 팬들의 분노가 대폭발했습니다. PSG가 일본에서 알라스르, 세레소 오사카, 인터 밀란을 상대로 3경기를 치렀지만 네이마르는 1초도 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서는 일본에서도 해줘. 이웃나라 가는 김에 일본에 온 팀인 건가? 네이마르, 일본전에선 안 나갔으면서 한국에선 나가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였으면 단 5분 정도라도 일본에서도 출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의욕이 없었을 테니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전에서 풀출전이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다. 대전료 지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선수가 프로답지 못하네. 이류잖아. 이런 일로 떠들어대면 한국만 좋아할 건데 이미 지난 일이니 짜. PSG 경영진은 일본을 호구로 보고 있잖아. 티켓부터 엄청 비싸고. 여러분 그런 PSG가 다시는 일본에 오지 않도록 서명합시다. 등 분노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 한국에서 투지레이로 맹활약하고 있는 네이마르 씨 일본을 싫어하나요? 네이마르 일본을 싫어했나라고 지적하는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일본 언론들은 물론 발목 상태가 이틀 만에 초회복세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일본 팬들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한국에서의 활약상이다. 일본은 무시한 것이다 라며 붕괴하는 상황입니다. 영국 매체 트리뷰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네이마르가 새로운 친구를 찾았다. 리오넬 메시는 떠났고 킬리안 음바페와 네이마르는 친하지 않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마르는 이강인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에 PSG에 입단했고 금세 적응했습니다. 웃으며 훈련에 들어갔고 프리시즌 일정으로 일본과 국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네이마르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트리뷰나는 두 사람을 두고 네이마르가 어린아이처럼 이강인을 괴롭히면 이강인은 멋쩍은 표정을 짓다가 미소로 답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일본에서는 3경기 모두 결장했던 네이마르가 방한 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것도 이강인과 친분이 있어서인 것 같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강인의 빅클럽 이적과 함께 슈퍼스타 네이마르와의 친분이 국내 팬들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한편 이강인은 이날 경기가 끝난 후 트랙을 돌며 팬들에게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이강인은
더운 날씨에 경기장을 많이 찾아와 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한국 축구가 많이 발전했고 좋은 선수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다짐을 남겼습니다. 리그원 사무국은 한국시간 4일 공식 소셜미디어에 2023-24 시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알리는 포스터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공개된 리그원 포스터는 강렬한 색채로 구성한 모습인데요. 한 소년이 리그원 관련 사진첩을 보고 있는 가운데 강아지가 펄쩍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벽에는 스타들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특히 포스터 오른쪽 맨 아래에는 이강인의 얼굴도 보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최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을 당시엔 생소했던 이강인의 얼굴이었습니다. PSG는 리그원 최고 인기팀인 만큼 이강인은 물론 네이마르와 아센시오의 모습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PSG는 리그원을 상징해왔던 킬리안 음바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음바페는 PSG와 이적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음 시즌 리그원에 잔류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황소 황희찬은 이날 프리시즌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시즌 예열을 마쳤고 셀틱에 진출한 양현준도 첫 교체 출전에 확실한 눈도장을 찍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황희찬은 5일 스타드 렌과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 투입돼 후반 22분 세기골을 터뜨렸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마테우스 누네스의 패스를 받아 낮게 깔리는 왼발 슈팅으로 득점했습니다. 황소의 강력한 왼발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현준 역시 같은 날 2023-24 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1라운드에서 로스카운티의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코리안 트리거 오연규, 양현준, 권혁규는 모두 벤치에서 시작했는데요. 전반 42분까지 3대0의 스코어로 앞서가며 일찍이 승기를 잡은 셀틱은 후반 15분 실점하자 후반 21분 스타펠트와 하타테를 투입해 기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후반 28분 오라일리가 추가 득점을 하며 차이를 벌리자 후반 34분 포레스트와 함께 양현준을 투입했습니다. 양현준에게 셀틱에서의 첫 데뷔 무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양현준은 드리블이 장점이며 주로 우측 공격을 맡는 윙어인데요. 투입되자마자 우측에서 과감한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 박스까지 돌파해 자신의 장점을 보여줬습니다.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양현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았다 보니 득점 장면으로 연결될 만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14차례 볼을 터치했고 패스 성공률 92%에 달했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의욕적인 면을 보여주려다 파울을 범하기도 했지만 스코틀랜드 데뷔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경기 후 셀틱 평론가인 펫 보네르는 영국 BBC를 통해 양현준을 극찬했습니다. 양현준은 너무 좋아 보인다. 셀틱은 조타를 잃었는데 그만큼 좋은 선수를 데려온 것 같다고 하면서 양현준을 축하세웠습니다. 영국 더부트룸도 양현준은 마지막 10여 분간 출전해 까메오로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양현준은 200만 파운드, 약 33억 원의 셀틱으로 왔다. 초반 시작이 좋은 양현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큰 무대에서의 첫 데뷔에서 단 10분간 떨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준 양현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선수들이 가진 능력을 세계의 좋은 선수들과 마음껏 겨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원TV였습니다.